전해드린 대로 부산은 끝내 승전보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실패 결과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 MBC 특별취재단 윤파란 기자가 부산시 2030 엑스포 추진본부 조유장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네, 조유장 본부장님. 부산 총력 다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득표수를 따져보면 어디서 좀 오류가 있었나, 전략을 어디서 좀 실패를 했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여러 변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빠르게 대처를 했지만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뭐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이런 국가들에서 마지막 변수가 좀 생겼다고 보고 있고, 그만큼 이 캐스팅보트 지역이 이 관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데서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중동 국가들이 이런 국제 행사를 다 독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 그리고 월드컵, 이번에 엑스포까지 다 유치를 하게 됐거든요. 이게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카타르나 UAE에서 이런 중동 국가들에서 뭐 막강한 자본을 투입해서 여러 메가 이벤트를 지금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많은 그 소속해 있는 국가들의 선택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그 표를 얻는 과정들이 뭐 상업적인 이유로 계속 흘러간다면, 네. 그 메가 이벤트들이 원래 가지는 취지 또 정신 이런 것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요. 이것이 과연 그 앞으로의 메가 이벤트가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이번 엑스포 유치 활동을 계기로 해서 대형 국책 사업도 부산시 수건 사업을 많이 해결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엑스포 유치에 실패를 하면서 이 사업들이 혹시나 방향이 좀 바뀌지는 않을까, 축소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엑스포 도전을 통해서 이런 그 가덕신공항이나 북한 재개발 같은 큰 프로젝트들이 탄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꼭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열겠다는 그런 의지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게 뒷걸음치 쳐질 그런 우려는 전혀 없고요. 네. 우리가 좀 더 여기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더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협의를 많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움이 큰 만큼 이제 2035년 엑스포 다시 도전하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가고 있는데, 어제 득표수를 보면 재도전하기에는 좀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2035년 도전에 있어서 또 어떤 후보국이 나올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태고, 사실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재도전 여부는 이게 우리 시가 직접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네. 우리 시민들이 또다시 얼마나 열망이 있느냐, 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듣고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서 다시 한번 국가와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엑스포 유치 염원했던 또 부산 시민들도 아쉬움이 큽니다. 마지막까지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요.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중간 과정에서 여러 계기들을 만났고 많은 기적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열기, 또 실사단 때 보여줬던 그 환호와 열망,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는 부산의 큰 자산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프랑스 파리 시각으로 이른 아침인데, 네.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